하늘보다 하늘. 야, 여기 어디 쪽이죠? 아, 서귀포. 오, 펜션 크다. 아, 청소가 일이죠. 청소 할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맞아, 맞아. 아, 저거까지 가요. 습하니까. 아, 아이고, 물려라. 저는 친구의 머리카락 있는 거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고. 수건이랑, 아, 이렇게. 이야,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아, 옷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빼가지고. 와, 이거 숙련된 기술인데요? 어후에 피 오지 않아? 이거 피 오면 걷어야 돼. 우리 건조기 언제 살까요? 쓸 데가 없어. 미국에서는 건조기가 보통이 세탁기, 세탁기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건조기라고 해서 저는 건조기 써본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는 게. 타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결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뭐 아들 빌려봐도 뭐 재단인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 뭐 좋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100% 신뢰하고 뭐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카일리는 난 오빠 위더. 뭐 오빠 뭐 오빠랑 함께면은 다 좋아. 100% 저를 신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빠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착하고 몸으로 항상 도와주는 사람 같아서 오빠 내 스타일이에요. 뉴욕에 오셨어요? 뉴욕! 뉴욕커야, 뉴욕커인데. 제주 생활 6년 차. 저거 봐! 아니, 저게 고등학생이지. 말 안 듣는 고등학생 얼굴이지. 박종민 씨가 어떻게 마흔이 넘었어. 오호, 맥주! 맥주 남아있고, 물도 많이 남아있고. 혹시 손님들이 두고 간 맥주? 예. 아, 남아있는 음식 많이 있어요. 새 거니까, 새 거니까 저거는. 오, 많이 남아있는데? 헐. 이게 남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이 이거 먹어요. 잠시! 말라! 뭐야, 뭐야, 뭐야? 강아지 크네요? 우와, 우와. 네. 오, 와, 이쁘다. 여기는 말랑이에요. 우리 강아지. 말랑이. 말랑이가. 여기는 참치예요. 여기는 두부예요. 제가 그 원래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오빠가 강아지 키우고 우리 결혼했을 때 한 가족 좀. 안녕하세요. 펜션에 저런 친구들이 있어야 또 인기가 영웅이어서. 맞아, 맞아. 나 손님 너무 많아. 쟤네들이 마스코트지. 맞아, 맞아. 많은 손님들이 말랑이 때문에 여기에서 예약해요. 성격이 좋고 순하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머, 쟤 좀 봐. 레이지. 조금만 막 뛰어요. 하지만 끝이에요. 아, 더워서 지금 뻗었어. 아, 지금 약간 뛰다가 더워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잘하고 있어. 아, 털도 정리해주시고. 잘하고 있어. 저거는 죄송한데 솜털집이네. 아이고야. 안 돼. 아이고야. 와, 잠깐 그렇게 했는데. 대박이다. 이번 주 주말에 손님 라면 많이 남아있어서. 아, 남은 거. 먹어야. 아,
계란 넣었다. 아, 제일 맛있어. 맛있겠다. 손님 남아있는 김치. 아, 김치도 두고 가세요? 어, 김치 엄청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난 치즈 엄청 많이 줘. 어, 제대로 드실 줄 아시는군요. 한국 매운 거는 치즈랑 잘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미국에서는 같은 소리는 약간 노매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마 처음에 왔을 때 어, 사람이 왜 그래요? 어, 그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 그 처음이에요. 엄마가 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 나야 맛있는데. 예.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 종민 씨 크게 소리 내시네요. 답네, 답네. 예, 예. 손님 빨리 왔네. 바쁘다. 아, 못 먹었는데. 아, 청소 좀 해놓을게. 제가 제 하늘은 펜션에서 그냥 청소하고 하지만 오빠가 예약 관리 좀 더 하고 아. 준비하는 거 다 해야 해서 일 있으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야 돼. 오빠는. 아, 공병 정리? 아니, 이거 아, 저거 근데 돈이지? 어. 공병 돈이구나. 아, 저거 괜찮네, 저거. 네, 좋죠. 네, 약간 꽁떤 느낌? 그치. 야. 이거 제주도야. 공병 팔로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다. 아, 이제야 제주도 바람을 그냥 쐬시네. 소주병 100원, 아니야. 맥주 130원. 얼마 정도 나왔을지요? 맥주 207개. 23,300원. 네,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부자 됐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부자인데.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어. 바다 앞에 이쁘게 볼 수 있어서 가자. 네, 이런 신혼부부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